자, 진상국무쌍 5편 손상향전. 쾌활하고 오기가 있는 아씨, 송견의 달로 손책 송곤의 여동생 궁유희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의 무예로 적진에 뛰어든다. 이때는 몰랐죠. 설마 5편의 최강이 손상향이었을 줄은. 역시 원딜은 강한 거였어. 영웅들이 전장에 달려 그 흥망의 순간이 대지를 물들이는 전란의 시대. 기원 3세기 천하에는 군웅이 할거하여 각각의 큰 뜻이나 야망을 걸고 칼날을 부딪히고 있었다. 손상향이 태어난 것은 그런 시대였다. 지금 손상향의 오빠 손책은 아버지 손견의 유지를 이어 송가의 천하를 세우기 위해 싸움의 길에 나섰다. 무용으로 난세를 헤쳐나가는 오빠를 받들기 위해 손상향 또한 전장에 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었다. 이나니様は私だって孫家の跡取りなら兄様みたいに天下を目指すのにそうかお前が戦いたいって言うから連れてっけどよ でもな、なんつうか、俺は心配だぜ。何よ、兄様までそんなこと言うの？私は孫家の娘、小覇王の妹よ。そこらの男になんて興味ないわ。まあ、確かにお前が戦ってくれるのは頼もしいんだけどな。でしょ？さあ、頑張って五軍を取り戻しましょう。 항상 보면 그래도 손책보다는 손상향이 좀 더 셌어. 그래도 사실 이 5편의 손책도 그 손책 라인 중에 그냥 최강의 손책이었는데 손상향이 또 너무 넘사벽이었어. 뭐 그랬었죠. 자, 어쨌거나 5군전. 아니 뭐 손상향은 그냥 원거리에서 그냥 활만 쏘면 되기는 하는데 그나마 5편의 시스템상 완벽하게 원거리전은 좀 힘들고, 왜냐면 제 바로 옆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병사가 나오니까요. 그냥 장거리라기보다는 적절하게 그냥 중거리 쪽에서 이제 싸운다고 보면 대충 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요 화살 다섯 갈래로 나가는 게 각자의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근거리에서 맞추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랑 공격이 많이 나가는 만큼 참속성이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였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격 범위도 사실 좁은 편이 아닌데 맞으면 굉장히 아픕니다. 솔직히 뭐 화력만 보면 여포도 그냥 따위로 만들죠. 문도 잘 부수고요. 이게 그러니까 5편이 어떻게든 그 유저에게 둘러싸인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항상 그냥 바로 제 바로 이렇게 옆에 바로 이렇게 병사를 그냥 스폰시키다 보니까 좀 도망가면서 싸운다는 게 굉장히 그 그냥 안 되는 거긴 한데 그래도 일단 손상향의 무기가 무기인 만큼 어느 정도 그게 가능하다는 점과
그렇다고 근거리에 붙었을 때 또 약한 것도 아니에요. 사건이라니까. 그런 점들 덕분에 네, 5편의 최강 캐릭터로 네, 군림을 하게 됐죠. 어쨌거나 또 화살이니까 이렇게 공격 범위도 되게 넓거든. 넓다기보다는 길거든. 자, 이쪽이 아까 전공이었죠? 거기다 전소도 효율적이기로 유명한 일제 사격. 자, 드래곤즈 천사님 어서 오세요. 자, 미스터 킴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별로 필요는 없지만 등장한 유비. 진사 5편은 중간에 이벤트 영상이 죄다 그 동영상이에요. 실시간 아니에요. 그래서 PC판 같은 경우는 아예 저 영상 폴더에 가면 이미 다 있어요. 영상으로. 我を示さねば。
ことなど。 よくやったショコ。 私も負けておれんな。 この拠点、私が制圧したわ。 PSP판이 더 쉬운 이유는 PSP판이 애들의 그 공격성이 좀 더 낮기 때문이에요. 그게 다예요. 등장하는 적의 병사 숫자도 좀 더 적고. 피에스피판은 애초에 병사들이 공격을 그렇게 심하게 안 걸어와요. 그래서 전이 같은 애들도 그냥 야견무 막 갈겨도 생각보다 그렇게 반격 잘 안 맞아요. 자, 퇴사자가 보이는데 얼어 있군요. 그럼 죽어야지. 전속! 보이십니까? 저 사정거리가. 그만큼 킬이 또 잘 나오니 전소도 또 이렇게 잘 벌죠. 그럼 또 이렇게 쏘는 거고. 그렇게 전소 쓰다 보면 또 이제 무쌍 남과.